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에 근거함. 아버지, 일라면 들어오너라. 동생들과 함께 온 게냐? 네. 좋다. 먼저 너와 이야기하고 싶구나. 들어와 앉거라. 백성들의 죄악으로 내가 심히 슬프구나.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어. 의의에 관한 것에 대하여 너희에게 각각 따로 지시를 주고자 모두 모이라고 했다. 내 아들아, 내 말에 귀를 기울이거라. 너에게 맹세하거니와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는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. 그분의 거룩한 천사의 입으로 이러한 일들을 알게 하셨다. 엘만,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? 너의 길을 가고 서로 너 스스로는 버림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무너뜨리기를 꾀하지 말라. 사흘 밤 동안을 내가 실로 저주받은 영혼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했었지. 얼마? 그런데 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러 오실 것에 관하여 예언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나더구나. 이제 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,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지. 내가 이 생각을 하였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단다. 그리고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기이한 빛을 내가 보았던고. 참으로 내 영혼은 내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찼었지.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쉬지 않고 수고해온 것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며 그들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고자 하였다. 또한 주께서는 내 수고의 결실로 심히 큰 기쁨을 내게 주시는구나. 그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되었지.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아는 것 같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알고 있다.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내가 맡아온 기록들을 취하거라. 내가 또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이 바위에 판해 이 백성에 대한 기록을 계속하거라. 이는 이것이 간수되는 것이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해서임이니라. 또 거룩한 경전의 기록이 있으며 우리 선조들의 족보가 실려있는 이 노스의 판은 우리 조상들이 예언하기를 이것은 간수되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어 내려갈 것이며 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아가 그들이 그에 실린 비밀에 대해 알게 될 때까지 주의 손으로 간수되고 보존될 것이라고 했다. 또 이제 이 판이 만일 보존된다고 하면 그 광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. 알겠습니다.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 많은 경우에 작은 방편이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. 이 기록과 저들의 말이 그들을 회개로 인도했으니 그들에게 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 주고 그들의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었지. 그런즉 이것이 수천의 레이맨인을 그들의 구속주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할 방편이 될지 누가 아느냐. 이제 이 비밀이 아직 내게 완전히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만하겠다. 기억하라 내 아들아, 너가 젊었을 때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거라.
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거라.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실 것이고,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네가 들륨을 받으리라. 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, 우리 조상들이 리아포나라 칭한 거, 즉 나침판에 관하여 내가 얼마간 말할 것이 있구나. 그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여행할 진로를 보여주기 위해 예비된 것이었다. 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에 따라 그들을 위해 작동하였나니.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침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게 하실 수 있다는 신앙이 있으면 그렇게 되었지.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날마다 이 기적과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. 그럴지라도 그 기적들이 작은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거로, 그들이 그들의 신앙과 부지런함을 행할 것을 잊음에 그 기이한 일이 그치고 그들은 그들의 여행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지. 이는 이 지식이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였음같이, 정녕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그 진로를 따를진대 이 슬픔의 골짜기 넘어 훨씬 더 나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. 주의하여 너는 이 거룩한 것들을 간수하거라. 주의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거라. 이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거라. 또 진지하여라. 알겠습니다, 아버지.